어제 아나니 부처님을 배웠고, 자기는 도력이 불완전해가지고 온전하지 못해가지고 다문만 했기 때문에 도력은 완전치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타락을 했다는 그런 것을 한탄했죠. 그리고 시방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신 묘한 사마타, 묘한 삼마야, 또한 묘한 천나의 최초 방편을 들으려고 그렇게 이제 간청을 했죠. 최초 방편에 대해서는 어제 설명을 안 했습니다. 은근히 개청했다고, 은근이라는 정성스럽게 부처님께 그걸 요청한 내용인데, 최초 방편이 이제 경맥수에서는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두 가지라는 것은 최초 방편이 바로 초방편하고 최초 방편. 최초 방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하나는 초방편이고, 이리서 말한 거니까 자세한 것은 다음번에 이제 설명이 나오니까 지금 적어놓고 다음에 이제 능엄경 전부를 다 보시면 이제 나옵니다. 그래도 지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최초방편에 대해서 말을 안할 수가 없어서 이리서 지금 합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이 다음에 이제 기억해 두셨다가 사마타에 대해서 이두 가지가 있고 참마제에 대해서도 두 가지가 있고 천나에 대해서도 두 가지가 있다는 것만 다음에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묘 사마타, 묘 참마 또는 묘 천나 이세 가지에 대해서 최초방편을 각각 둘썩 말했죠. 그러니까 초방편이 있고 또 이렇게 최초방편이 있고 초방편이 더 최초보다는 다음번이죠. 최초가 가장 최초는 초보다도 더 먼저가 최초지요. 그러니까 최초가 1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초가 그 다음이요. 이런 최초고 최초 방편이고 경맥수에서 그렇게 한 거요. 2가 이제 초방편이요. 최자가 있기 때문에 더 먼저 아니요? 초란 말은 처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처음 첫 번의 방편, 첫 번보다 더첫 번의 방편이 최초요. 그래서 최초 방편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여기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내가 적었지만은 원칙은 최초가 더 먼저라야 되죠. 이건 지워버려도 돼요. 정맥소는 저런 식으로 했는데 나는 뒤집어서 말했어요. 그래야 알기가 좋잖아요. 정맥소에서는
초방편을 먼저 말하고 최초방편을 다음으로 말했는데 순서상으로는 최초방편을 먼저 말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쓰기를 먼저 썼어요. 최초방편을. 아까 쓴 것은 정맥수 순서고 원칙적으로는 최초가 더 먼저라야 먼저 나와 있어요. 경문에도. 사마타에 대해서는 최초방편이 뭐냐면은 식은 마음이 아니라고 아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일권에 나오는데 7처 징심장이라고 7처 파심하는데 7번 그 식을 파하는 안한존자하고 부처님하고 대화 가운데 7번이나 그 마음이 아니라고 이 마음이 아니란 말은 진심이 아니라 참마음은 아니란 말 가짜 마음이다. 그러니까 식이라고 하는 것은 식은 분별식이죠. 분별식은 진심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분별식을 가지고 불성으로 잘못 착각하면 진여로 착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심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심은 진심을 말합니다. 이 심자는 참마음, 진여의 마음을 지금 침이라고 하는데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식이기 때문에 분별식, 제6식이나 제7식이나 제8식 같은 거 이 식은 참마음이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식을 쳐보셨죠. 안한존자는 분별심 그 식을 가지고 참마음으로 착각했거든. 영엄경 밑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식은 마음이 아닌 줄로 아는 것이 바로 최초 방편이단 말이에요. 이 사마타에 들어가는 방법이 사마타에 들어가려면 첫째 분별식은 참마음이 아닌 줄을 알아야만 된다 이거요. 그것이 바로 최초 방편이다 말이죠. 그러면 정력수 이 해석대로 보면은 굉장히 대의를 그 핵심을 잘 포착해가지고 잘 가르쳐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마타는 깨닫는 거니까 이것도 아는 거고 이것도 깨닫는 거고 다 아는 것이 사마타라고 했죠. 오수징으로 볼 때 이거는 오가 되고 깨닫는 거 이건 닦는 거라고 그랬죠. 참마제는 산나는 징득하는 거라고 그랬죠. 오수징이기 때문에 칙이 마음 아닌 줄을 참마음이 아닌 줄을 아는 것하고 그게 최초방편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견은 바로 이 마음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견, 보는 이 견성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것은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들어가면 마음이 보거든. 진심이, 참마음이. 그러니까 보는 것 자체가 보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란 것. 이 마음은 바로 진심이죠. 식은 마음이 아니라고 부처님께서 쳐부셨고 견성은 바로 이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밝혔죠? 그러니까 견은 바로 이 마음인 것을 깨닫는 것. 10번 견성을 밝혔습니다. 부처님이. 그게 바로 초방편이다 말이야. 사마타의 초방편이 바로 이거라 말이야. 초방편은 그 다음이고 최초방편이 제일 먼저요. 삼마제라고 하는 것은 닦는 방법이니까 견성한 다음에 이 도를 닦는 것을 말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등엄경에서는 삼마제 법문이라 요 삼마제라 하기도 하고 삼마라 하기도 하고 첫째는 도량에 들어가는 것이 최초방편이다 말이죠. 삼마제를 수행하는 데는 도량에 들어간다. 도량이란 말은 도장이라고도 하는데 불교에서는 양이라고 많이
도량으로 발음하죠. 도량. 도량성 한다. 에? 원래는 장자죠. 도장. 도장에 들어간다는 말은 능엄주를 지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능엄주를 지송할 때 이 도량을 채대놓고 단을 모아놓고 단을 채대놓고 그 단 안에 들어가서 능엄주를 다냐타옴 아나레 비사제비라 바하라 다리반다 반다니 바하라 방이반 호음달 옹박 사바하에 해서 그걸 지송을 해요. 108번도 하고 여러 번 해가지고 목욕제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삼마제를 수련하는데 가장 최초 방편이다 말. 도량에 들어간다는 것은 첫째는 계를 잘 지켜야 돼요. 계가 불실하면 공부가 잘 안 되기 쉬우니까 계는 사바라니게 살도 음망 능엄경이 다 나옵니다. 살생도 하지 말고 도적질도 하지 말고 음행도 하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그런 계가 가장 중요한 계인데 계를 지키는 거 또는 입장 신랑 신부 결혼식장에 입장 가듯이 도량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정식 단장에 들어가는 것을 입장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계를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주문을 지송하는 단장에 들어간다. 단장이란 말은 이 단장 능엄 단을 차리는 단의 장소에 들어간다는 말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정식으로 이제 주문을 지송해요. 다냐타오만 아래 비사제비라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도량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삼마제 수련하는 데 가장 최초 방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삼마제를 정식으로 수련하는 방편이 초방편인데 그건 반문 자성이라 자성을 돌이켜 듣는 거 자기 자성을 반조하는 거죠. 반문 공부요. 관세음보살 이근원 통해 반문 공부 그 전에 늘 말했죠. 저 밑에 보면은 다 나오니까 지금은 이 능엄경 들어가기 전에 지금 능엄경 전부를 이렇게 초방편과 최초방편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다 나올 거니까 지금 이것만 기억하세요. 반문 공부라선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듣는 그 마음을 돌이켜 듣는 거예요. 마음이 자성하면 귀가 듣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마음이 듣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는 데다가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체 마음을 돌이켜 듣는다는 그겁니다. 그게 이제 반문 공부요. 소리를 듣기는 쉬운데 마음 듣기는 좀 어렵죠. 마음을 듣고 한번 있어봐요. 마음에 어떤 소리가 나는가 시끄러운가. 예? 그게 이제 자기 마음자리를 반조하는 거예요. 회광반조라. 회광반조가 바로 그거 아니요? 회광반조. 어제 흠향이라고 말했죠. 어제 음향을 말했죠. 음향 동경이 바로 흠향의 이치거든. 비고 밝은 거. 화음경 할 때 있는 것이 바로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바로 있는 것이라고 할 때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밝은 것을 의미하고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두운 것 음을 의미하니까 음은 허가 됩니다. 허 빈 자리요. 양은 밝은 자리죠. 허명 비고 밝은 허명 원래의 마음 자리는 비고 밝은 거요. 비고 밝은 그 허명을 돌이켜 비추는 거라요. 그러니까 효광 마음 광명을 돌이켜 가지고 돌이켜 비춘다. 그렇다면 빛깔과 소리에 따라가지 않고
빛깔과 소리를 보고 듣는 그 자체를 보고 듣는 그 마음 본체로 향하여 마음으로 머리를 돌이켜가지고 마음 쪽에다 비추는 거예요. 빛깔과 소리에 비추는 게 아니라 일반 중생들은 빛깔과 소리에 비치죠. 저 등도 저쪽을 비추잖아요. 반대편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내조를 해요. 안으로 향해서 내심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 효광반조입니다. 내심을 돌이켜 비추는 거예요. 이게 효광반조죠. 자기 내적인 자기 속마음을 바깥 경계 환경을 비추는 게 아니라 빛깔 소리 냄새 따위를 비추는 게 아니라 육진경계를 비추는 게 아니라 자기의 본심 내심을 돌이켜 비추는 것을 효광반조라고 해요. 그게 바로 반문공부라요. 반문공부는 그때 가서 자세히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게 삼마제를 닦는 데는 초방편이란 말이에요. 최초방편과 초방편. 그 다음에 이제 선나는 징득하는 과정인데 선나는 공부가 어지간히 되어가지고 공부가 이제 그 단계 예를 들면 공부할 줄 아는 것은 사마타고 공부할 줄 알아가지고 공부를 추진해서 박차를 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삼마제고 공부를 이제 해가지고 공부를 성취하는 단계가 쳤나요? 그렇다면 시험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나중에 합격한 거요. 합격해서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합격하고 3차 시험에 합격하고 사회에서는 1차 시험, 2차 시험만 합격하면 되지만은 불가에서는 그 차가 1차, 2차, 3차, 4차에서 57차까지 나가요. 57위. 능엄계에서는 57위. 그러니 얼마나 그 많은 계층이 있어요. 57차 동안을 그러니까 그걸 57위라고 하죠. 57위를 닦아서 거기에 올라가는 그 단계를 지응으로 선나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맨 처음 첫 출발이 최초 방편 아니겠어요? 최초 방편이 요게 간해지요. 요게 간해지가 이제 능엄경 제일 처음 십신 전에 십신 들어가기 전에 십신이 57위에 들어갈 때 화엄계에서는 십신이 처음이죠? 예? 십신 십주 이렇게 나가는데 십신 전에 능엄계에서는 요게 간해지를 말했어요. 십진 전에. 그러니까 능엄경이 굉장히 구체적이죠. 더 세밀하죠. 상세하죠. 화엄경은 요게 간해지란 말이 안 나오는데 능엄경만 나와요. 다른 영락경에도 안 나와요. 능엄경은 예를 들면 삼계 육도를 말하는데 능엄경에는 칠추를 말했죠. 육취보다 더한 칠추를 말했고 보통 구류 중생을 말하는데 아홉 종류의 중생을 말한대. 능엄계에서는 열두 십이유생, 열두 종류의 중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더 많고 세밀하죠. 또 예를 들면 관세음보살 봉음품에서는 법화경에서는 약간만 나오는데 능엄계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처음에 관세음보살이 공부한 처음 뿌리부터 다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등엄경이 훨씬 자세해요. 화엄경보다도 더 자세하고. 그런 점은 참 놀랍죠. 그래서 칩진 전에 요게 간해지가 있는데 요게 간해지라서는 요게라서는 애욕이라요. 애욕이 이제 많이 그 말라버렸어요. 말라버린 것은 그건 좋은 거죠. 요게가 자꾸 번져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요괴가 줄어드는 것을
간해라 그래요. 생기왕이 말라가지고 건지왕 되듯이. 생기왕 때는 근이 많이 나가는데 말라가지고 건지왕 되어버리면 근이 줄어버려요. 훨씬 부피도 줄어들고 근량도 줄어듭니다. 그와 같이 일체 중생들은 요괴가 판을 치는데 요괴가 판을 치는 그 욕심 빼놓으면 산다는 의의가 별로 없잖아요. 밥만 먹고 못 산다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밥만 먹고는 못 산다는 것은 그 애욕 때문에 그것도 해야 산다고 하는 것이다. 요게 아니요. 그 요게가 말라서 건조해서 말라진 그런 지혜가 이제 생겨요. 그런 것을 요게 간액이라고 나옵니다. 삼점차라고 나와요. 삼점차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선나라를 징득하는데 가장 최초 방편이다 말. 가장 밑바탕. 밑바탕이 최초 아니요? 그 다음에 이제 1단계가 최초 방편이고 2단계는 초방편이요.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십진의 치유에 들어가는 것이 처음 방편이다 말. 그건 능엄경에 이제 57위를 설명할 때 십진 나옵니다. 사가행도 것이죠. 3점차도 나오고 십진, 십주, 십행, 십효양 다 나와요. 십지, 등각, 요각까지. 그렇게 해서 어제 그 세 가지 사마타와 삼마제와 첫날의 초방편과 최초방편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은근히 그걸 알고자 해서 듣고자 해서 개청을 했다. 부처님께 간청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설법을 하시게 되지요.